네, 오늘의 이템은 참 이템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민망한 질문이네요. 이템이라기보다는 거의 이거는 기념품 같은 게 아닌가? 볼동품과도 같은 튜너죠. 뮤즈텍의 기본 튜너 MT100G입니다. 사실 제가 이 MT100G는 언제 사용을 했나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뭐 기타를 제가 사고 주변 장비들을 혼자 구매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던 19살 때 그 시절에 기타와 함께 샀던 건데, 그때 제가 샀던 기타들이 거의 다 단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MT100G 정말 대단합니다. 18,000원. 그때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비슷했던 것 같은데, 그때는 클립 튜너라는 제품이 아예 없었습니다. 그래서 헤드에다 뭔가 끼워서 뭐 튜닝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튜너는 잭을 연결해서 쓰는 이렇게 플레이트 형태의 튜너가 대부분이었는데요. 그 중에서는 거의 뭐 가장 유명한 제품이었죠. 이렇게. 자, 이렇게 뒷판을 세워놓으시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은, 네. 제가 이렇게 해갖고 MT100G를 쓰다가 이제 저기 메트로놈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나중에 메트로 튜너로 갈아탔는데, 이건 뭐 18,000원의 가격에 그냥 기본 튜너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튜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파워 연결해볼게요. 파워 딱 눌러서 켜주시면은 이렇게 뜨죠. 자, 여기 피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피치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요? 449, 450, 네, 430, 450입니다. 440으로 맞춰놓고요. 치면, 네, 이렇게. 뭐 그렇게 엄청난 튜닝 속도는 아닙니다만 뭐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튜닝 속도가 뭐 아쉽긴 하네.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깔끔하게 튜닝을 마쳤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이 있어서 플랫 튜닝 4개까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모드로 보시면 기타 베이스가 바뀌죠. 읽을 수 있는 피치 대역이 조금 달라지고요. 그 다음에 사운드 쪽으로 가면은 사운드 쪽에서 이렇게 줄 번호에 따라 사운드가 나옵니다만, 이건 그냥 들으라고 해놓은 거지 딱히 크게 의미가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정말 그 예전에 그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는, 말하자면은 원조 할머니 국밥과도 같은 그런 튜너, 아직까지도 정말 기능 추가 없이 같은 가격대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엄청 기능적으로 뭔가 추천해드리긴 좀 그렇고요. 가끔씩 그냥 이렇게 째 꽂아갖고 약간의 불편함과 별로 없는 기능으로 예전에 향수와 기타 처음 시작했던 초심을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시절 그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오늘의 이템, 뮤즈텍의 기본 튜너 MT100G였습니다.